천안문 광장입니다. 저 정면이 천안문이고 고궁의 정문이죠. 그 다음에 이쪽이 국가박물관. 국가박물관 정면이 지금 그 중앙의 수선탑이 기념탑입니다. 명칭은 인민영웅기념탑이라고 하는 건데요.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이 모택동 기념관. 네, 모택동 기념관이고요. 안에 안치대가 되어 있다 그러죠. 이 건물이 인민대회당,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천안문 광장. 도심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광장이라고 하죠. 자, 토요일 주말이라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이 천안문 광장에 들어오려면 그 전날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들어와야 됩니다.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도 하고요. 그리고 소지한 짐도 뭐 공항 검색대처럼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상 천안문 광장에서 박영호 TV 박쌤이었습니다.